스피커 부분은 요 무지개선을 가지고서 작업을 하는데요. 핀을 빼고 이제 하부 쪽을 손을 대볼 건데요. 일단 전원을 이 부분에다가 전원 터미널을 하나 넣을 거예요. 또 구멍을 하나 뚫어서 7mm가 좀 빡빡하네요. 그러면은 8mm로 구멍을 뚫고 고정. 보면 긴 쪽이 있고 짧은 쪽이 있는데 긴 쪽이 마이너스고 짧은 쪽이 플러스예요. 나중에 연결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고요. 라즈베리 까시고 홀이 작아요. 3mm 드릴날로 한번 훑어주셔야 돼요. 아니면 억지로라도 들어가는 가는데 억지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동봉해드린 볼트를 넣어서 스페이서가 12mm를 넣어드렸어요. 스페이서를 네 군데다가 세웁니다. 조여주시고
식당이 꽉. 방열판도 붙여주시면 좋겠죠? 그리고 전원인데, 저는 전원을 요 뒷부분에다가 직접 납땜을 해요.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에 잘 안 보인다. 요 손가락 있는 요 부분에 요 부분에 PPO, PPE 이렇게 돼 있거든요. PPE가 플러스, PPO가 마이너스예요. 저는 이렇게 커넥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직접 납땜을 할 거예요. 납땜을 하실 때 쇼트만 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조심하게 해주시고요. 이게 자신이 없으면 GPIO 쪽에다가 직결로 전원 인가하셔도 돼요. 저는 이게 편해요. 다 이렇게 전원 연결을 하고 고정. 이렇게 고정을 할 거예요. 자, 이렇게 고정을 하고 동봉되어 있는 것 중에 파워 스트랩이라고 이렇게 핀이 있는 게 있어요. 이건 특별한 건 아니고 그 전원 분배해 주는 역할이거든요. 요거를 장착해서 작업을 해 볼게요.
이렇게. 이건 나중에 끊을 거예요, 제가. 끊어서 전선이, 전원이 저기서만 연결되도록.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이 너무 널러당기니까 정리. 자. 이렇게 연결된 거를 중간에 자르고 한 가닥은 핀 작업해서 일로 들어가서 꽂힐 거고요. 한 가닥은 열로 갈 거예요. 보여드릴게요. 네, 한번 켜보겠습니다. 네,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. 만드시다가 문제 있으신 거는 저한테 따로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최대한 답변 드릴 거고요. 그 라즈겜동 카페에서 곧 그 스타포스는 제작 모임을 한번 진행을 할 거예요. 좀 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못 오시겠지만 저희 공방에서 좀 많은 인원은 좀 힘들고 소수로 해서 그날 가지고 오시면은 재료 준비해서 갖고 오신 걸로 조립해서 완료돼서 가져가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. 즐거운 레트로 생활 되시고요. 예, 재밌는 다이 생활도 되세요. 감사합니다.